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5월 17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이 있는데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꾸준한 수익을 위한 전략과 유망주 준비를 해서 저희 고향, 제가 대구 출신인데 저희 와이프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강연에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왜 와이프는 전라도 사람이라 말씀드리냐면, 아, 저 또 경상도 사투리 쓴다 이런 또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와이프 그리고 장인어른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감정으로 저를 싫어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 MTN은 요 번호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상황판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자, 중국 증시 2.48%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먼저 이 이유를 조금 아셔야겠죠? 간밤에 이제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또다시 화웨이를 공격을 했어요. 정보통신기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통신 장비 또는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표적수사다, 바로 화웨이에 대한 표적수사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야, 이거 무역 분쟁이 상당히 격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2.48%가 빠졌고, 니케이도 0.95%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환율이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도가 붙었어요, 지금. 주가 연속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보셔야 될 건데, 코스피가 0.58%,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0.48. 아, 오늘 둘 다 또 빠졌죠.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빠져버렸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무역 분쟁 관련주, 어제 저도 이 관심주에 몇 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종목권들도 빠졌고, 대신에 지수도 빠졌고, 정치 테마주도 빠졌고, 가상화폐주도 빠졌고, 그래핀 관련주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시총 상위주도 빠졌고, 지수 빠졌고, 중국도 빠졌고. 그냥 금요일 장이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났고, 지금 투신권역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IT 종목군들만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반등이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에 내용 이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외국인 매도,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 매도를 쳤을 때, 지금 시장이 뭐 속수무책입니다. 네. 그냥 뭐 지수 빠져버려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죠. 1987억이 지금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이, 이 정도 매도가 344억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원래는, 자,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기간이나 또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지수를 방어적인 형태로 이끌며 하방 경직성을 이루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 폭이 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텨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니까 거기에 기관도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이 파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시장이에요. 너무나 높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리니까 그 지수 자체가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오늘도 삼성전자하고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마지막에는 또 빠져서 끝났거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 수급 잠깐 볼까요? 외국인들도 매도 쳤죠. 그리고 SK이닉스도 지금 오늘 외국인들 매도 쳤거든요. 지금 그죠? 네,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도가 계속 나오죠. 외국인들이 계속 칩니다. 매도를. 자, 뭐 CJENM 요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요것도 근데 일단은 뭐 최근에 1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도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지수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외국인들은 지금 방향적인 부분,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로 환율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빠졌다. 뭐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지수를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돌아서는 걸 보고 우리가 지수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닥은 함부로 이제 애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 자체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도 이 자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 했고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나왔고 또다시 지금 저는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빠져버렸거든요. 빠지면서 거래까지 터졌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수가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지금은 개별적인 장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은 종목에 집중. 그 정도 힘은 있다. 꼭 이런 거죠. 보면 왜 우리가 이제 전국구는 안 되고 왜 동네 나와바리에서만 이렇게 이제 힘쓰는 그런 것들. 기관도 이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 우리 개인 투자한테는 강하죠. 이게 참 세상의 이치입니다. 외국인들이 막 쥐락펴락하는 종목군은 접근도 안 하고 그죠? 자잘한 저거들끼리 한번 해먹을 수 있는 애들한테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그런 종목군들한테만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을 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을 조금 외톨이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기간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투신권이 매수를 나타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죠? 코스닥도 그렇고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기관은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줍니까 못 줍니까? 지금 못 주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사는 쪽에 대해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자, 코스닥은 어디 쪽을 샀어요? 지금 투신은 어디를 샀습니까? IT 종합, IT 뭐 반도체 뭐 마찬가지죠. IT, 반도체, 통신 장비, 뭐 기계,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코스피에서 서비스 저가 매수세죠. 지금 기계, 건설, 섬유유격 다 저가 매수. 중용주 딱 뛰잖아. 중용주. 큰 건 뭐하고 자잘한 거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투신도 보세요. 자, 대형주 지금 매수세 들어왔는데 지수는 빠져버렸습니다. 큰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고요. 서비스, 그죠? 화학, 운수 장비, 뭐 저가 매수 동참을 좀 해주고 있어요. 예, 연기금도 막아주는데 안 막히죠 지금. 안 막아집니다 지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지금 그러면 결국에 투신이나 연기금이 갖다 바치는데 외국인들 팔아버리니까 외국인들 차익 실현해버리는 거고, 연기금하고 투신은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에 밑빠진 듯 물 붓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사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오늘 보면, 자, 순매수 추이를 잠깐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주구장창 팔았어요. 그냥 계속 처음부터 팔았고. 자, 코스닥을 보시면 어때요? 거의 일치하죠. 외국인들이 조금 사면서 들어왔을 때 지수가 올라왔다가 외국인들이 아이고 오늘 걸렀다, 나가리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쫙 빠져버리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IT가 여전히 강하다. 결국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신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오늘도 세레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빠졌듯이 제약바이오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여건, 투신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연기금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 빠졌을 때 올릴 수 있는 종목군이 뭘까?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 어딜까? 그게 바로 IT라 했잖아요. 또 한 군데 더 뭐라고 했으면 바로 경협이었어요. 지금 경협은 자잘한 종목군데 잡주들, 대신 IT는 지금 실적도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기세가 쏠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원래는 순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올리고 또 딴 쪽도 넘어가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쪽에 가서 또 올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자금력이 어때요? 한계치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금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렸던 종목에 수급이 또다시 쉬었다가 또다시 수급 들어가고 올렸던 종목 또다시 수급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여요. 보면 지금은, 자, 오늘 시장에서도 그게 드러났는 것이 5G에 대해서 또다시 5G가 한 번 더 올라가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차익 매물 나왔지만 또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잡혀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은 지금 현재 시장을 읽으면서 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종목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가 권역에서 한번 쳐서 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결국엔 이게 SFA라는 기업에 대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 여건적인 부분에서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올랐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뭐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뭐 사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면 탑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에이테크 뭐 자율주행이죠. 이런 것들 똑같이 또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막 그렇게 볼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이 사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뭐 이런 것들 맞죠. 어제 하이로닉을 했는데 하이로닉 말고 클래시스를 했었어야 했는데 클래시스가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하이로닉을 했는데 하이로닉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은 기관에 대한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쪽이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다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오른 종목군들이 지금 좀 눈에 띄네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군들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아나패스 이런 것들도 괜찮죠 수급이. 자, KMW 이것도 계속적으로 고가 권역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더 기억을 한다면 5G,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팹리스, 바로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지금 기간이 갑작스럽게 포트로 바꾸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 지금은 섹터군으로 따진다면 5G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런 쪽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종목별 장세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가 이제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검토 소식. 자, 경협주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결국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4시 25분인데 지금 보면 정부가 승인을 이제 열어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뉴스 개성공단에 지금 기업이 방북을 승인할까, 여기 이제 오늘 결론이 난다는 부분인데 해야겠죠. 지금은 이거를 안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안 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경협주가 거기에 따라서 뭐랄까요, 이제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이 농업주 이런 거 안 좋다고, 예측이 안 된다고,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예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저는 안 좋은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올라버렸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이 경협주는 그만큼 요즘은 예측 자체가 잘 안 돼요. 뭐 남북관계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라는 부분에 또 입김이 또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네고시에이터의 역할이 상당 부분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렇게 오늘 반등 나왔지만 그 다음날 뭐 여기에서 또 간밤에 통일부에서 방북은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든지 조건부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허용을 했다고 한들 이미 또 선반영됐기 때문에 또 주가가 월요일날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경협주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협주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대한 플랜으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 가격적인 부분에서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렴한 가격대는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이 한 달 안에 빠르게 수익을 본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넥슨 본입찰 관련해서 지난주에서 말씀드리고 얘들이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죠. 넥슨 GT가.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 다음날 또 했었는데요. 요 그림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했어요. GS 리테일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영상 다시 꼭 참고하세요. 제가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그때 가 있었는데 거의 1화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요 패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요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넥슨 GT가. 일단은 본입찰이 연기가 됐어요. 원래는 15일이었는데 그게 연기가 됐고, 본입찰 이런 일정이 연기가 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새로운 입찰자가 나타났을 때, 강력한 입찰자가 나타났을 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매각 대금이 택도 없다, 너무 적게 평가가 된 것 같다 했을 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겠죠. 지금은 전자라고 본다면 이게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넥슨 GT가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 처음 한번 끊어줘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다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베팅을 해서 상방을 조금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 버리면 4,50%도 못 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위험 부담 자체는 안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안정적으로 여기서 딱 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주식 왜 합니까? 여기서 조금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단에 손절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런 GS 리테일의 패턴적인 부분의 변화가 지금 넥슨 GT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그 부분을 미리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주가는 올라졌고요. 마찬가지로 넥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아서는데, 지금 앞에서 봤던 넥슨 GT에 대한 지분은 많지만, 이게 지금 지분 차이가 한 18% 정도 날 거예요. 요거는 지금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인데, 이 폭이 어때요? 아까 전에 넥슨 GT보다 낮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2등이고 넥슨 GT는 1등입니다. 지금 1등 주식이 좋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걱정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의도 많이 오세요. 자, 화장품주들이 지금 보면 주가가 어때요? 좀 개별적인 양상이 좀 나타나고, 그리고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움직입니다. 자, 여기 화장품주들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 한번 같이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몇 가지 실적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인들이 이제 1분기 엄청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엄청 좋아질 거고 그렇게 예상들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1조 4,051억이었고 1조 4,513억을 매출액 기록했는데, 작년에도 1조 4,315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오히려 좀 더 줄었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넘어간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넘어간다고 보기 힘든다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코스맥스가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자, 코스맥스는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 부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다이버전스, 발산을 해버렸습니다. 하단으로.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화장품주들을 볼 때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왜 올랐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랐죠. 맞잖아요.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 기대치가 높았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빠지는 이유는 번외적으로, 이건 가능성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열린다고 그렇게 이제 청와대 뒷마당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게 이제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이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여기서 못 넘어갔죠. 여기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오히려 뒤로 빠져버렸고, 자, 마찬가지로 뭐 지금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중국발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있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당 부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화장품주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간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재.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타격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장비주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다 중국이 포켓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부분 이제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하지만 그 중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놔서 여기에서 또다시 뭐 수출이 나갔죠. 그러면 이거는 메드 인 차이나가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업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관세가 다 부과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지금 그대로 이 화장품주들이 정통으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중국인들이 적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효과는 기저효과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본회적으로 한중정상회담이 무산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현재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품주들이 현재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수록 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띄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변화 환경이 실적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우리로. 자, 주가대로 우리 앞으로 위로 가주면 좋은데, 요거 이제 양자 암호 통신 관련이고,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바닥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 넥슨 GT 앞서 말씀드렸죠. 본입찰이 연기가 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자. 대신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겠죠. 기존에 제 말대로 하단에서 지금 13,000 밑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번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략대로 나가시면 되겠지만,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분명히 비중 조절하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자,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자, 이 기업이 보면 전자재료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 파워로직스에 대한 엄마, 그러니까 파워로직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들이 보면 매출액이 거의 뭐 3,496억이죠. 작년에 2,198억이었고 그 영업이익을 70억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294억으로 1분기에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만큼 화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물론 여기 앞에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보더라도 여기에서에 대한 주가 자체는 저는 분명히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요. 앞에서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이걸 판단하거든요. 빠질 필요가 없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그만큼 빨리 다시 한 번 더 복귀를 했고, 상당히 몸이 지금 가벼워져 있다. 개인들이 거의 없다. 지금부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산네트웍스. 다산네트웍스는 제가 이 설명드리면서 애증의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봐요. 결국에는 지금 뽑아내잖아요. 이거는 얘네들이 세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이 종목을 못 들면 얘네들은 붕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세력들은 이 종목을 하다가 저 종목을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사실. 관리를 하는 거죠. 주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업체가 다산네트웍스라는 이런 업체가 이번 이 5G에 대한 정식 서비스가 되고 네트워크 장비 납품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올린다? 그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영영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때마침 그래도 또 그거를 말씀드리고 한번 지금 상승을 했고, 그래서 신고가 한번 터치까지 왔거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런 기업 지금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더 수급적인 분위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계기, 안테나, 그리고 중계기, 안테나, 기지구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뭐였어요? 광 네트워크 장비라고 했죠. 그 광 네트워크 장비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였어요? 오이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지금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 다산 네트워크도 기술적인 부분 자체 분명히 갖춰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또 한 가지는 하웨이에서 그 미국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5G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더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하웨이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뭐 삼지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반사적인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씩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뜹니다. 항상 금요일은 조금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또 빡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조금 또 봉사활동, 가정에 또 봉사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조금 몸이 좀 풀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꾸준한 수익을 위한 전략과 유망주 공개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자리 넓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날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대구에서 한 번씩 오면 이제 부산 분들도 기차 타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뭐 그러셔도 됩니다. 뭐 저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다들 충전 풀로 다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